뭐야, 뭐, 뭐야? 응? 이것 봐라. 우와, 돌멩이다. 예쁘다. 예쁘지? 이건 뭐뭐? 이건 동동이 줄게. 우와, 고마워, 준우야. 나도 있어. 아, 그럼 준우야, 너 이 사과 먹어. 우와, 맛있겠다. 어? 준우야, 너 입 빠졌어. 어? 빛났다. 어떡해, 어떡해. 안 되겠어. 우리 선생님한테 가자. 알았지? 저 이가 빠졌어요. 아이고, 준우 이가 빠졌구나. 어디 보자. 피도 조금 나네. 잠깐만. 어? 그거 거진데? 맞아요. 준우야, 이거 앙 하고 물고 있어 볼까요? 옳지. 근데요, 선생님. 준우 이 다시 붙여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가 빠진 곳에서 더 건강한 새 이가 자라나올 거예요. 네? 네? 새 이요? 우리 친구들도 준우처럼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아기 때 났던 전이가 모두 빠질 거예요. 다요? 음식도 못 먹잖아. 걱정하지 마요. 이가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앞니부터 하나씩 빠지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새 이가 나올 거예요. 어? 우리 준우 이제 거즈 빼도 되겠다. 보자. 어, 피가 멈췄네. 그런데 선생님, 응? 이는 왜 빠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는 전이예요. 이 전이는 태어나서 6개월이 되면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서 3살 때까지 20개의 전이가 모두 나와요. 우와, 이가 20개나 있어요? 오, 그래요. 바로 이 건강 돋보기로 보여줄 거예요. 전이는 이렇게 위에 10개, 아래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또 이가 있다. 위층에 있는 전이 밑에 잇몸 속에 숨어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어른이에요. 6살쯤 되면 아래에 숨어있던 어른이가 위로 쑥쑥 올라가요. 양차, 양차. 그러면 전이가 흔들리면서 쏙 빠지고 그 자리에 어른이가 나게 돼요. 우와, 이제 이 안 닦아도 되겠다. 이가 썩어도 빠지면 또 새이가 나오니까. 안 돼요. 언니가 어? 썩으면 어른이도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왜요? 전니가 썩어서 충치가 되면 이를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건강 돋보기로 볼까요? 어른이가 나올 준비가 되기도 전에 전니가 너무 많이 썩게 되면 이를 빼야 해요. 그러면 어? 자리가 비었네. 옆으로 옮겨가자. 영자, 영자. 이가 빠진 빈자리로 옆에 있던 이들이 옮겨가는데 영자, 영자. 어휴, 못 나가겠어. 나중에 어른이가 올라올 때 자리가 없어져서 다른 자리로 나와 이가 삐뚤빼뚤해질 수 있답니다. 거기다가 어른이는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질 않기 때문에 어른이가 날 때는 이빨을 더 잘 닦아야 해요. 잘? 어? 어떻게 닦는 게 잘 닦는 거예요? 그러게. 선생님이 이 닦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헤어 상자 안에 준비해둔 게 있는데 헤어와 헤어 상자 건강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자, 볼까? 어? 짜잔! 치약과 칫솔. 어? 치약과 칫솔요? 이 치약과 칫솔이 우리 이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충치균이 좋아하는 성분이 이 표면에 묻고 이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끼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칫솔질을 해서 다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먼저 윗니부터 닦아줄까요? 네. 그 다음은 저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낀 찌꺼기가 안 빠져요.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만 해서는 찌꺼기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금니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쓱쓱 싹싹 닦아주면 돼요. 반대쪽도 닦아줘요. 그래요. 반대쪽 어금니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듯이 쓱쓱 다섯 번. 윗니를 다 닦으면 아랫니도 어금니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윗니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줘야 찌꺼기가 빠져요. 아하, 아랫니는 반대로. 다 닦으면 칫솔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을 닦아주면 돼요. 우와, 끝났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네, 혀에도 충치균이 살고 있거든요. 혀에도요? 네, 혀도 쓱쓱 싹싹 해줘야 충치균들이 모두 사라져요. 우와. 음식을 먹고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꼭 이를 닦아야 전니도 어른니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천천히 연습할 수 있죠? 네!